내 욕심을 다 차리고 살지 말으려고 노력을 해야 되고요. 같이 사는 것이 먼저라고 생각을 해요. 공중도덕이라든지 매너, 예의라든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할 수 있는 계기가 됐고. 안녕하세요. 저는 반려견 훈련사 강형욱이라고 합니다. 어딘가에 반려견과 사람이 살 때에 오해가 생기거나 문제가 생기거나 아니면 이 반려견의 행동의 의미, 앞으로의 어떤 결과를 나올지 같이 상의하고 교육하고 또 설계도 하고 조작도 하고 이런 역할을 하고 있고요. 보호자들의 동향, 성향, 원하는 것들에 따라 같은 개를 묵어도 다른 생각과 의견들이 나와요. 그런데 아무래도 제가 하는 말들이나 이런 것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들려지고 또 많이 들어주시다 보니 오해들이 생기고 지나침도 생기고 덜함도 생기게 되거든요. 또 여러분들에게 또 다른 이야기를 해줘야 될 때인 것 같아서 또 제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힘든 일이라고 생각을 안 하고요. 저는 바른 훈련사를 좋아해요. 바른 훈련사요. 기술이 좋고 기교가 좋고 이런 훈련사가 아니라 정말 동물을 좋아하는 훈련사였으면 좋겠고요. 너무 개한테만 치우쳐진 사고를 갖고 있지 않는 중심이 있고 올바른 사람들이 많이 훈련사가 됐으면 좋겠고요. 사실은 뭐 의아했었고 내 이미지가 너무 과장됐구나. 근데 학원을 쉽네? 뭐 딱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뭐 excuse me예요? 실례합니다. 그것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하지 않을까 싶어요. 행동을 하기 전에 그 말만 하면 얼굴 붉힐 일은 많이 없거든요. 책을 좀 쓰고 싶어요. 책도 보고 싶고 네, 좀 토해낼 때가 됐어요. 책 낸 지 5년 정도가 돼서 알고 있는 것들을 좀 한번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을 갖고 싶은 게 제 요즘의 꿈입니다.